전동 기계차, 입식 전동 기계차고 저쪽에 있는 거는 좌식 전동 기계차인데 오늘은 중요한 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액정 여기 모니터에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들어가서 설정하는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입식보다 좌식으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자, 키 온 여기 딱 하면 자, 키 껐다가 키 온을 하면 얘가 딱 하고 소리가 납니다. 근데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누르면 거북이가 이제 좀 천천히 간다는 표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뭐 사용시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다시 키를 끄고 자 잘 보십시오. 자 이게 번호는 없는데 1번, 2번, 3번, 4번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고 키 온 할 때 지금 저기 이 안에 옵션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. 도요타 좌식 전동 기계차입니다. 1번, 2번을 동시에 누르면서 키 온으로 합니다. 자, 그리고 1번 한 번, 2번 한 번, 2번, 3번 꾹 누르고 계시면 자, 이렇게 버전 나오고 이렇게 1번 그다음에 또 1번 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종하는 이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상당히 기니까 들어가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보시면 다시 키 끄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1번 2번 누르신 상태에서 키 온을 누르고 자 손을 떼신 다음에 1번 한번 누르고 2번 한번 누르고 2번 3번 한번 누르면 다시 옵션 들어갑니다. 여기서 아까 어넬라이저 1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번 버튼 누르신 튜닝 이제 이거 지게차 뭐 속도라든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볼테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옵션도 바꾸는 게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옵션 들어가는 방법입니다. 매칭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자 여기서 이제 튜닝은 따르게 바꾸는 거 옵션에서 오늘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옵션에서 여기서 3번을 누르면 엔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뭐 데모 모드 여기 뭐 스타트 이제 필요한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0으로 할 거냐 1으로 할 거냐 여기 배터리 라벨이 그 표시를 액정이 양이 조금 남아 있을 때 뭐 나타낼 거냐 안 나타낼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MP 제가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로우 이것도 여러분 필요 없으시고 이제 파킹 이 파킹을 소리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것도 나오고요. 여기 봐보시면 파킹이 노로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예스로 바꾸면 예스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1번으로 누르면 1번 2번으로 여기 누르면 노 또 1번 누르면 예스 노로 하면 파킹 레버를 당기든지 앞으로 하든지 소리가 안 나고 예스로 돌리면 이게 시동 끄고 파킹 레버를 안 내리고 내리면 뭐 삐삐삐삐삐삐 소리 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끄러워서 그냥 노로 바꿔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옵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그런 기능이 많은데 이게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되고 뭐랄까 이 속도 조절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만지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키 오브 한 상태에서 1, 2, 3, 4번으로 생각하시고 1번, 2번을 누르신 상태에서 키 온 한참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놓고 1번 한 번, 2번 한 번, 2번, 3번 꾹 누르고 계시면 이게 버전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 속도라든지 리프트 속도라든지 이런 게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. 기타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십시오. 오늘 중요한 도요타 7FB 좌식 모니터 설정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